지난 시간 전국 만여 명의 기독대 학생들이 모인 CCC 전국 여름 수련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미래 주역이 될 이들은 어떤 고민과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까요? 기독대 학생들의 고민을 오요셉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이제 뭘 해야 될지가 제일 많이 고민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진로인 것 같고 확실하지 않은 나의 길 이런 게 고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 불안감은 아직 떨쳐내지를 못해가지고 고민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느 청년들의 고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독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진로 선택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현실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게 되는 그 차이, 제 세상적인 생각과 이제 또 신앙적인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스스로에 대한 괴리감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위한 CCC 여름 수련회에서는 청년들이 취업률이나 사회적 분위기, 가족의 기대 등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사명에 대한 선택 특강 강사로 나선 창원 CCC 대표 김태영 강사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지 결코 높은 직분에 올라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직업이나 직장의 이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선 안 된다며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워야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찾아가고 여러분의 진짜 직업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내 존재 안에 새겨져 있는 재능과 은사와 열정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학과랑 연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한편 여름 수련회에서는 각 선교단체와 국제구호개발기구 등이 부스를 차리고 선교와 구호사역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N4 세대라 불리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 청년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맡겨진 사명과 비전을 찾기 위해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